그러면 민주당 요새 말로 진짜 어대명인가요? 반전은 없겠습니까? 나는 아니, 사실은 내가 늘 얘기한 대로 좀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정치인이 좀 새로움을 가지고서 나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 얘기 늘 하시잖아요. 네, 그래서 예. 나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반 이재명이 단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박용진 같은 사람을 밀어주면은 아마 싸움이 해볼 만할 거라고 봐요. 아.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. 못하니까. 아, 박용진으로 밀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? 왜 박용진? 아니,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래도 그 나이 계층에서는 예. 제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. 아. 그 지난번 뭐 대선도 출마해보고, 딴 사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의원 생활도 했고 했기 때문에. 혁신도 계속 부르짖었고, 그렇죠. 뭐 쓴소리도 하고 네. 이런 것들. 단일화가 된다면 붙어봄직하다. 아, 그런 거죠. 그게 단일화가 안 될 거다. 근데 뭐 국민의 뜻이 안 그러니까 단일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?